보고싱 합시다. 자료는 다 받고 계실 거고 세 번째 리바이스 관련된 내용이고요. 리바이스 어디 회사인 줄 알죠? 청바지 회사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청바지 회사인 얘가 이제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되게 비난을 하거든요. 패스트 패션은 이제 사고 버렸다 하는 그런 패션 같은 것들을 말을 하는 건데 그것을 비난하면서 오래 입어라, 너무 자주 쇼핑하지 말아라 막 이런 슬로건을 이제 걷는데요. 사실 이것도 다 상술이었다. 이런 내용도 빗대 부분에 좀 더 들어가기는 해요. 세 번째 거부터 볼게요. 그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나와져 있는 이거 있잖아. 이 사람이 리바이스의 창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람은 약간 드물게 간청을 했다는 건데 컨슈머들한테 간청을 한 거야. 플리즈 바이 레스, 적게 사달라고. 뭘 하면서, 뭔 촉구하면서 쇼퍼들한테 뭐를 골라줬으면 좋겠다, 듀러빌리티를 골랐으면 좋겠다고 했대. 내구성을 고르세요 라고 촉구를 하면서 좀 적게 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오버 뭐에 대해서 현재 아주 유명한 그러한 패션에 관련돼서 이렇게 촉구를 지금 대략 한 거예요. 러플리 대략적으로는 150빌리언이 바로 1500억이니까 1500억 장이니까 엄청난 거지. 1500장 정도의 옷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매 년마다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와, 1500억 장이면은 지금 인구가 70억밖에 없는데 몇 개씩 사는 거임? 뭐 엄청 많이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 와, 이 70억이면 대략 어딘 거야? 200장이냐? 20장이냐? 20장 별로 안 사네. 물론 근데 여기서 아프리카 애들 같은 애들 못 사는 애들 옷 못 산다고 쳤을 때 옷을 막 너무 많이 사는 사람들도 분명 있기는 하죠. 그래서 아, 그것도 연마다다. 매 연마다 하는 거니까 굉장히 옷을 많이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중에서 60%는 얼스로운 어웨이. 그것도 버려지는 거. 그것도 몇 년 안에 버려진다. 만들어지고 나서 몇 년에 안에 버려지고 있으니까 되게 이게 바로 패스트 패션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버려지는 그러한 패스트 패션인데요. 이게 전반적인 글로벌 아페타이트인데 이게 바로 이제 욕구잖아요. 이러한 이제 빠르고 갖다 버리는 그러한 패션에 대한 기본적인 전 세계적인 욕구는 되게 심각한 그 환경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거에서 이 something that 이것은 바로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이 사람이 이제 attempting to change, 바뀌려고 하고 있는 거다. 바뀌려고 하는 something이다. with 무엇과 함께 지금 바꾸려고 한 거냐면 buy better. 더 좋은 걸 사세요. Wear longer. 더 오랫동안 입으세요. 라는 그런 캠페인과 함께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캠페인은 여기서 중간에 얘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위치랑 댓. 이 회사가 4월 달에 런치시킨, 출시를 한 캠페인이 바로 저 시작이라는 거죠. Buy better, wear longer. 이 캠페인이요. 이 캠페인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지금 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런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거 좀 바꿔봐야 되지 않으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지금 시도 중이라는 건데 혹시 있잖아, 리바이 스트라우스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창시자로 했는데 이 사람 되게 빨리 죽었어요. 1900년대 한 중반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시도를 한다라기보다는 리바이스 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리바이스 사 자체를 말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 데님, 더 데님 메이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앞에 있는 리바이 스트라우스를 가리킨 건데 그냥 리바이스라고 한 거죠. 데님 만드는 메이커. 이 리바이스가 지금 현재 촉구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뭐 하라고 좀 더 촉구를 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구매하는 옷이죠. 옷에 대해서 보다 thoughtful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thoughtful은 좀 더 고려했으면, 사려 깊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려 깊다라는 거는 considerate로 쓸 수가 있겠죠? considerable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 사려 깊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를 촉구하면서는, 야, 니네 이 그 청바지를 입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어페럴들도, 다른 의복들도 좀 장기적으로 입었으면 좋겠어. 앤드 그리고 또 이거 바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냐? 이거 두 개 체크할게요. 웨어했으면 좋겠고 바이했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이제 좀 길게 입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아이템은 좀 덜 샀으면 좋겠고. 그래서 잠재적으로는 뭐가 되게 생산을 줄일 수 있게, 장기적으로는 그 쓰레기 양을 좀 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건 좀 덜 샀으면 좋겠다. 사실은 근데 이 말을 한다라는 게 되게 모순적이지 않음? 얘네는 많이 팔아야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이렇게 오래 입어줘, 자주 사지 말아줘, 장기적으로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다 속셈이 있었음. 4번에서 이제 얘기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요 캠페인은 사실은 또한 리바이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냐면, 이 리바이스가 토트를 할 수 있거든요. 광고 홍보하다라는 뜻이요. 본인들의 의복에 내구성을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인스토어니까 이게 이제 가게 내부에서 테일러 서비스까지 해주겠다라는 거죠. 재단 서비스까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요소였어요. 그럼 그 요소들은, 그 팩터들, 뭐 테일러 서비스 또는 이런 듀러빌리티, 내구성, 요런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컴퍼니가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제. 사는 사람들, 구매자들한테 이거 해달라고. 프리미엄가를 페이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프리미엄가는 뭐냐? 추가 요금이죠. 우리 맞춰줄게, 니네 옷. 직접 맞춰줄게. 커스텀 서비스를 해줄 거야. 내구성 엄청 좋아. 이거 하나만 사면 이제 안 사도 돼. 뭐 이런 거죠. 이거를 명분으로 프리미엄가를 더 달라는 그러한 요소가 돼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가격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많이 안 사도 돼. 대신 비싸게 하나 사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리미엄가를 더 붙이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In addition to, 게다가 이 환경적인 푸시, 이거 말고도 리바이스가 지금 헤즈 포커스드 온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서포팅하고 리테이닝 하는 것에 조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요? 워크포스를. 워크포스가 노동자들이니까 노동자들이 서포트하고 노동자 유지하는데 이제 많이 집중하고 있대요. 바이 뭘 해가지고? 바이 롤링 아웃. 롤 아웃은 시작하다라는 건데, 뭘 시작했냐면은 8위크, 8주 동안의 페이드 패밀리 리브 폴리시를 줬대요. 육아 휴급. 야, 페이드면은 내가 일을 안 했는데 돈을 그대로 주는 거죠. 유급 휴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급 휴가 정책 같은 것들을 펼쳤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노동자들을 유지하고 이제 지지해 주려는데 많이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야. For, 근데 이게 이제 소매업자들에게는 사실은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냐면은 제너러스한 베네핏이거든요. 되게 관대한 혜택이라는 거야. 이런 업계에서는. 종종 굉장히 인색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업계에서는 되게 후하고 관대한 베네핏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유급휴가, 육아휴직. 어? 저희 없는데? 저희는 없습니다. 어? 진짜요? 네, 애기가 났어. 그럼 이거잖아. 애가 났어. 애가 낳고 나서 휴가를 8주 동안? 그럼 2개월이잖아요. 그럼 내가 애를 낳았어. 그럼 8주 동안 다른 선생님이 여기 있으셔. 그래,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돈을 더 주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을 가는 거예요. 대기업은 한 1년, 2년 정도 유급을 주거든요. 쩔죠. 그래서 대기업을 많이 가는 거야. 아마 한 1, 2년 동안은 월급을 풀로 다 주지 않아도 70%까지 주는 데도 있을걸요? 1년 정도까지는? 대단하죠. 일을 안 해도 이런 거니까.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것도 대단하죠. 8주 동안 유급으로 육아휴직을 주고 있으니까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말고도 사실은 저는 이게 만약에 주제를 간다면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환경적인 지금 리바이스가 노력을 한다라는 건데 마지막 문장에서 리바이스가 그거 말고도 지금 그 고객 이 뭐라고 하죠? 직원 관리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마지막 문장에 약간 뜬금없이 들어가기는 했어요. 만약에 들어갈 거면 여기서부터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리바이스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면 여기 추가로 더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여기서 끊어버려셔가지고 여기서 왜 끊으셨을까? 뭐라고 여기서 끊어? 예. 아니에요? 말하는 줄 알았어요. 혹시 여기 제가 이거 한번 본문, 저도 궁금해졌으니까 이거 본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뭐 뒤에 뭐가 더 들어가나 한번 찾아보고요. 어쨌든 이렇게까지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거는 레고로 갑니다. 레고 뭔지 알죠? 예, 뭐 되게 유명한 장난감 회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레고가 지금 현재 어떤 걸 만들고 있는 중이냐면 그리너 브릭을 만들고 있대. 그리너라는 건 에코 프렌들리겠죠. 친환경주의의 브릭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토이메이커가, 이 만드는 애가 조만간 쿠드 손 할 수 있을 것 같다. 턴 인투 이거를 이거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A가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요거로 아이들의 놀이방에 스테이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즉 버리는 플라스틱, 엽떡 먹고 난 그 플라스틱 요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같은 거를 이제 그 장난감 레고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조만간 이렇게 이제 내용으로 나온 거죠. 스테이플은 찾으면은 원래는 주요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먹는 주식. 예. 근데 주된 품목이라고 여기서는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된 품목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로 간 거고, 지난 6년인가 봐요. 지난 6년 동안 그 레고의 헤드쿼터에서 본사에서 150명이 넘는 직원들이 한 팀이 지금 have started 계속 했었거든요. 지금 테스트를 해봤었대요. 그 hundreds of different 그 플라스틱 포뮬레이션이요. 되게 다양한 플라스틱의 포뮬레이션이 제형으로 간다고요. 만약에 되게 수백 개의 제형을 테스트를 해본 거야. 뭘 하면서 걔네들이 워크를 해본 거지. 홀리그레일 쪽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홀리그레일은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루기 어려운 최종 목표. 너무 어렵긴 하지. 왜냐면 이게 레고가 색깔 되게 다양한 거 알죠? 레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형형색색이 다 들어가는데, 폐 플라스틱으로 그 색깔을 낸다거나 그거를 이제 다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루기 힘든 바로 이 성배를 위해가지고 진짜 지난 6년 동안 150명이 넘는 이 직원들이 많이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 제형 같은 것들을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야. 바로 레고 브릭인 건데, 뭐로 만들어진 레고 브릭인 거냐? 레고 브릭이긴 레고 브릭이야, 홀리 그레일이. 이루기 어려운 최종 목표는 레고 브릭이긴 한데 어떤 걸로 만들어진 레고 브릭이냐면, 재생이 가능한 소재라던가 아니면은 재활용이 된 소재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레고 브릭. 이거가 이제 쉽지 않은 방법이기는 하죠. 그러다가 인 July, 7월에 레고가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브레이크스루를. 그러니까 돌파구를 말을 했어요. 뭘 발표하면서? 프로토타입을 발표를 한 거죠. 프로토타입은 시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이것을 상품으로 내기 전에 만들어 놓는 거. 견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견본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언베일링 발표를 하면서 이 돌파구를 발표했는데요. 뭐로 만들었냐면은 페트병 플라스틱으로 이제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이었거든요. 이것은 버려지는 그 병에서부터 솔시드가 되는 거였어요. 얻어지는 그러한 페트병에서부터 이제 프로토타입을 지금 만들어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리서처들이 지금 뭐를 했냐면은 그라운드를 했어요. 그라운드는 그라인드가 동사 원형으로는 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원래 갈아요. 니네 이거 본지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뭐지? 펩시에서 펩시를 다 무슨 뭐 이따만한 10리터와 20리터의 페트병을 넣어가지고 하면은 그걸로 열쇠고리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알아가지고. 요새 그런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그 플라스틱을 인투 플레이크로, 플레이크 조각이거든요. 조각으로 갈아 넣어. 그게 첫 번째 방법이겠죠? 진짜 그래서 완전 모래알처럼 갈아 넣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 다음에 엔드 컴바인 섞어. 이 데밀 가리키는 건 그 조각이에요. 그 플레이크. 그걸 누구랑 섞냐면 어디티브랑 섞어. 그러니까 첨가제랑 섞는 거죠. 뭐 뭔가 약품을 넣겠죠. 뭘 하기 위해서. 이 소재가 좀 더 강해져야 되니까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재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첨가제를 넣어요. So 그래서 it has the 뭐가 가지게 되냐면 클러치 파워가 생기게 되거든요. 움켜져 있는 그립 파워가, 그래스프 파워, 세이즈 파워, 이 파워가 생기는데, 이 파워가 레고 피스가 이제 알려져 있는 클러치 파워가 생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사실은 이 컴퍼니가, 여기 레고고요. 레고는 여전히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To the like, 예를 들어서 figure out, 알아차는 건데 how to, 어떻게 하면은 get the break이 the right color요. 옳은 딱 적절한 컬러를 어떻게 하면은 컬러를 낼 수가 있을까를 지금 여전히 알아보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but, 그러나 hope to, 이제 희망하고 있습니다. have them, them이 가리키는 건 break이거든요. 요 break이 이 시장에 나오기를 within 한 18에서 24months, 그러니까 한 1년 반 또는 한 2년 안에는 그래도 출시가 되기를 희망은 하고 있다라는 걸로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뭐 아직까지는 견본품과 시제품만 냈기 때문에 당장 뭐 바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더 implication or
이것이 함축적인 거는 사실은 훨씬 더 이 레고에게는 되게 의미가 있긴 한데요. 이 레고는 어떤 애였냐면은 작년에만 만들어냈던 게 거의 7빌리언이었으니까 70억이거든요. 수입만. 70억 달러면 엄청나게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70억 달러의 수입량을 만들 그 수입이 아닌데 이긴데. 알죠? 네, 수익량. 수익량의 70억 달러 정도로 이제 만들어냈었던 게 레고기 때문에 레고에게는 굉장히 거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걸 다 플라스틱이잖아. 레고가 무슨 철이냐? 다 플라스틱이야. 근데 그거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바꾸겠다는 거잖아. 엄청난 결정이긴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생각보다는 되게 크고요. 뭐 매시브, 이놀머스, 이멘스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만드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고요. 이 컴퍼니가 지금 유주 사용을 하는데요. 원래는 어디였어? 이거 10만 톤이네요. 플라스틱을 10만 톤 정도. 와, 10만 톤이면 킬로그램으로 하면 진짜 엄청난 것 같아. 톤이 1톤에 1000킬로잖아요. 그러면 뭐 엄청난 것. 와, 1000킬로에 10만 톤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돈 많이 버네. 근데 어쨌든 플라스틱을 이렇게나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몇 개를 만드는데? 레고 그 부품이죠. 엘레멘트 그거를 1000억 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릭부터 조그마한 플라스틱 피플들 있잖아. 조그마한 레고 병정들. 그런 것들까지로 봤을 때는 거의 1000억 개를 만드는데 10만 톤이 1000억 개를 만드는데 10만 톤이 들고요. 이게 레고가 생산하는 것 중에서도 특히나 매 연마다래요. 애니얼리니까. 매 연마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지. 앤드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 컴퍼니는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1리터짜리 버틀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10개의 2 곱하기 4 스터드 레고 피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2 곱하기 4 스터드가 뭔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이거예요. 2 곱하기 4.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를 10개 만든대요. 요걸 10개. 1리터짜리. 10개면 씨. 요만함. 1리터를, 1리터 써도 요만큼밖에 못하는 거긴 함. 너무 적은데요? 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요 행위가 요 노력이죠. 폐플라스틱으로 레고를 만드는 요 행위요. 요 행위는 어떤 것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냐면 더 넓은 더 광범위한 커밋먼트 약 헌신이거든요. 여기서 헌신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나아요. 더 넓은 헌신의 한 일부분일 뿐이라는 거야. 이 노력은. 왜냐하면은 이 레고가 뭐라고까지 말을 했냐면은 2020년에는 본인이 인베스트 지금 투자할 거다. 400밀리언이라고 했으니까 4억이에요. 4억 달러를 오버 한 3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할 거다. 인 어디다가? 서스테너빌리티 리볼트에다가. 즉 환경 문제에다가 본인들이 4억 달러를 지금 여기다가 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그러니까 브릭을 폐 플라스틱으로 만들겠다? 그건 한 일부분이라는 거지. 돈도 더 투자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사용은 뭐냐면은 이 싱글 유즈는 한 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원 유즈라던가 아니면 디스포저블이거든요. 일회용이라는 뜻이니까. 일회용 플라스틱 백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being passed out, BPP가 된다라는 거죠. pass out은 이제 단계적으로 중단이 되어질 거라는 거야. from 뭐부터 패키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시죠? 아이폰. 아이폰 비닐 껍질을 없애버렸잖아요. 별 이상한 거에다가 지금 돈을 뭐 빼고 있고요.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충전기를 빼버리잖아요. 이거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진짜. 어쨌든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지금 스타벅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회용 펍을 그 제주도는 이제 완전히 없앴거든요. 그래서 리유저블 컵이라고 있어요. 스타벅스에. 1,000원짜리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빌렸다가 다시 돌려주면 1,000원 주고. 빌렸다가 다시 돌려주면 1,000원 주고 이런 식으로 제주도는 먼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이제 패키지에다가는 뭐 아니네 레고 만져봄? 레고 보면은 부분 부분마다 쌓여져 있음. 예, 이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성을 만들어. 성을 만들면 여기 윗부분만 쌓여져 있고 밑에 부분 쌓여져 있고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쓰이는 플라스틱 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찢으면 그거 언제 다시 쓰냐? 그거 다시 쓰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거 아니야.
찢어버리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건, 단계적으로 중단해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다른 걸 쓰겠죠. 다른 소재를 쓰든가 뭘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예정이고요. 또한 플렉서블 피스도 있나 봐요. 좀 잘 구부러지는 조각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뭐로 만들고 있냐면은 플라스틱 만들긴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데, 어떤 플라스틱이냐면은 슈가케인의 소스를 기본적으로 상당히 두고 있는, 거기서부터 얻어나온 플라스틱이래요. 슈가케인이 사탕수수니까 거기에서부터 나와져 있는 그런 플라스틱으로서 지금 구부러지는 거는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아직 딱 이게 내용일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뭔가 시중에 나와 있기는 않지만 이게 전 단계적으로는 레고가 친환경적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포부와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나 뭐 이런 전반적으로 친환경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나올까요? 아, 고민이네요. 제가 이제부터 문제를 조금 만들어서 약간 하긴 할 건데,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내용일치도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고, 여기에 이거를 포함한 원문 추가는 나오지 않으려나, 여기까지만 나오려나. 왜냐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그 대부분은 영자 신문이잖아요. 영자 신문은 100%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추가로 더 나와요. 원래 내용이 더 있으니까, 원래 기니까. 혹시나 그것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으려나. 이거는 혹시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선생님 이거 뒤에 내용 가능성 있나요? 여쭤봐. 가능성 있나요? 여쭤보고, 아니야 그건 안 나와 이거만 봐 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안에서만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우선은 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아닐까요? K-POP 그거, 한국의 습격.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이것저것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에휴.